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런 강의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이렇게 맞대면서 강의를 하면 좋은 건데, 그게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음성으로만, 여러분들 화면으로, 화면과 음성으로만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영상 찍는 곳이 저희 지방에 와서 지금 숙소에서 찍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요즘 지방 강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을 계속 이렇게 안 찍으면은 또, 좀 허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즘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뭐뭐 하느라 좀 보고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책을 쓰기가, 글 쓰는 것들이 조금 귀찮아지더라고요. 평소에 업무를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머릿속에는 이제 글거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글을 쓰기는 너무 좀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귀찮아진 거죠. 글 쓰기가요. 그런데 이제 동영상으로 남겨야 할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남겨서 여러분들한테 제 이제 머릿속에 있던 글감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맞게 저도 이제 책을 쓰기 전에 예전에는 이제 동영상 강의를 먼저 찍은 것이 아니고 책을 쓰고 난 뒤에 보통 이제 강의를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남긴 것들 이렇게 쭉 강의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교육으로 많이 하고 책으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유튜브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영상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틈날 때마다 또 이제 이렇게 책으로 글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좀 비중이 그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뭐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겠죠. 예전에는 이제 업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남은 새벽 시간이나 그럴 때좀 조용히 이제 글을 쓰는 것들을 좋아했고 지금은 이렇게 강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강의 쪽으로 좀 익숙해져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차피 책을 쓰고 난 뒤에 또 동영상 강의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또 홍보를 위해서요.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미리 또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할 것은 서론이 앞에 좀 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우리가 책을 쓰기 전에 동영상 강의를 찍어도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글쓰기를 제가 요즘 이제 출판사를 또 다시 전자책 출판사를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글을 쓰라고 하면 좀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말을 하거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지식을 말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한번 가르쳐 보라고 하면은 또 부담 없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저절로 이제 내뱉은 그런 말들,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던 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동영상 강의, 우리가 동영상 강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게 강의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찍으면 책하고 이제 연계가 될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얼마나 이제 뭐 말하는 속도나 아니면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대충 제가 지금 현재 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했을 때는 약한 동영상 강의 30분 정도 내외 혹은 한 20, 뭐한 30분 정도 내외일 것 같아요. 앞에 뭐 서론이나 불필요한 말들 다 제거를 하면요. 그게 이제 책의 한 꼭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게 꼭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우리가 보통 책을 쓸 때, IT 기술책 빼고요. IT 기술책 빼고 보통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거나 아니면 에세이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치면은 예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약한 40꼭지 내외에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40꼭지 내외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으로 치면은 약한 5장, 5장, 5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5장이라는 큰 그룹 장에서 이제 40꼭지, 우리가 절과 뭐 이렇게 챕터 뭐 절과 꼭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한 40꼭지, 각각의 한 장마다, 일 장마다 약한 8꼭지씩 보통 이렇게 표준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책쓰기 같은 거 강의를 할 때도요. 그러면 이제 이한 꼭지 정도 설명하는데 약 동영상 강의 30분 정도, 그 정도면 이제 A4 용지 약한 3장에서 4장 정도, 그 사이 정도.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4장이니까 4, 4, 16이면 160장 정도거든요. 원고지로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A4 용지 한 120장에서 150장 정도 사이가
이제 원고 하나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 30분 같은 경우는 책의 한 꼭지 정도가 되는 겁니다. 뭐 30분 정도면 길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직접 강의를 한번 해보시면 30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저는 이제 어떤 말도 보통 세미나 같은 데 발표할 때도 한 30분 정도 주어지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되게 좀 많이 있는 것,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들 들으면은 다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30분을 다 초과를 해요. 거의 대부분이요. 어떤 분들은 30분만 줬는데 막 1시간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A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말들을 생각보다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걸 이제 글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사실 말보다도 이제 글쓰기가 어렵기는 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 머릿속에서 뭔가 정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은 차라리 말로 통해 가지고 말을 여러분들 녹음,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책 쓸 때 이제 녹음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해두고 나중에 이제 아 정리가 이제 좀 된 거 누군가 가르친 거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시 들으시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 40개 정도의 강의가 만들어지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책 한 권 정도의 이제 원고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이 말한 것들에서는 불필요한 것들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정리도 해야겠죠. 문장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 시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제 뭐 또 출판사한테 또 보내면은 출판사 편집자분들이 또 잘 이렇게 문장들을 또 다듬어 줍니다. 우리가요 탈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거치기 때문에 우선은 중요한 것은 내가 책 한 권 정도의 원고가 만들어지냐 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뭐 책을 쓰고 싶은데 이제 글이 안 쓴다 그러지 마시고요. 동영상 강의를 한번 누구한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컨셉들, 그 다음에 그런 꼭지들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글이 쓰지 않은 거는 예, 영상부터 그냥 그대로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제 제가 자막을 처리를 아직 못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영상부터 찍고 그대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적어 보시고 난 뒤에 또 이제 뭐 부족한 거 있으면은 다시 또 한번 거기 안에서 글로 다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영상 안에서 이제 또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으면 또 다시 그걸로 강의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지라는 것은 항상 변경이 돼요. 우리가 목차라는 것은 어차피 글이, 책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목차들은 계속 변경이 되거든요. 물론 엄청나게 이렇게 계속 너무나 이제 막 다 바꿔버리면은 이제 글 안에 있던 내용들도 다 이제 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맥락에서 이제 바꾸게 되는 건데, 그것들을 찍으면서 다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지를 내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책을 쓰고 있던 기존에 생겼던 그런 꼭지 같은 것도 좀 뭔가 어울리지 않거나 흐름상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걸 또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책을, 예, 책을 쓴 후에는 어차피 만들었던 영상들은 홍보 효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책을 쓰고나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책을 좀 홍보를 많이 하는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 만들었던 영상들은 어차피 나중에 또 홍보 효과를 쓸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책을 쓰고 난 뒤에 또 영상을 또 찍으려면 또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이요. 예, 부담스러운데 그걸 미리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만드시려도 괜찮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영상을 또 뭐 책으로 내겠죠. 예, 글로 쓰겠죠. 예, 글로 쓰면서 또 한번 제 자신을 이제 다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은 또 유튜브로 계속 이제 공유가 되면서 또 요거를 주제로 또 다른 주제들이 나오면은 다른 그런 좀 주장들이 나오거나 또 다른 글감들이 나오면은 아마 또 다른 영상들을 또 찍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니까 지금 최근에도 이제 뭐 이렇게 동영상, 아니 그 원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동영상 강의 저도 항상 즐기면서 요즘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팁들을 좀 알려드리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을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공개를 하던 공개를 하지 않던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남겨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컨셉이나 그런 것들 주제들이 맞는지, 예, 책을 쓸 수 있는 것들, 저 즐기면서 또 강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가늠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